실물 없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. 국경을 넘어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를 믿기로 한 수백억 원대의 사기가 국내에서 적발됐습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하나입니다. 몇 년 사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55살 김모 씨 등 5명은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. 중국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를 구입해두면 몇 달 안에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. 여기다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신규 투자금의 10%를 떼주는 다단계 방식도 이용했습니다. 10%뭐시장이라고 해가지고서 현금으로도 주고 포인트 같은 걸로도 주고 그랬고요. 그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아놓고 강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러나 이 가상화폐는 실제 발행된 적도 없고 발행처인 중국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. 이 같은 사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만여 명, 피해 금액은 300억 원대에 이릅니다. 경찰은 가상화폐가 국내에서는 아직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